이제 마지막 떡이 하나 더 남았는데 얘도 있잖아요. 요거는 정말 명물. 아, 이거 진짜 유명하죠. 떡진이떡. 안고 말랑 절편입니다, 여러분. 절편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근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 요것도 소분되어서 들어있고요. 그쵸? 요 절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떡진이만의 노하우 여기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소분돼서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국산 파, 쌀, 조청, 유기설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우. 근데 이렇게 양도 넉넉한데요, 네. 여러분. 지금 600g이거든요, 600g. 오, 근데 맞네요. 가격 보세요. 라이브 마흔? 혜택 가격은 쿠폰을 다운받으시면 더 떨어지세요. 네. 여기쯤에 지금 막 쿠폰이, 요 위쯤에 쿠폰이 깜빡깜빡 하는데, 그냥 절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꾸 뭘 찍어 드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절편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으흠. 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한봉 안에 지금 두 개씩 들어가 네. 있는데, 쫄깃쫄깃하게가, 얘네 둘이 붙어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일단 보시고 이게 진짜 쫄깃쫄깃하기가 이거 그냥 자연 해동만 한 거죠. 자연 방금 해동만 방금 꺼냈으니까. 꺼냈어요. 굳지 않는 요 떡. 안에 이 안고 나오는 거 보세요. 안고 절편이라서 아, 너무 많이 넣으셨다, 우리 사장님. 진짜 많이 넣으셨어. 네.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아침 식사 대용 바쁘실 때 너무 괜찮죠. 절편이 그냥 먹는 게 싫어서 맨날 꿀 찍어 먹던지 아니면 난 절편은 그떡왜 먹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하시는 분들. 요즘 약간 트렌드가 절편 안에 이런 안고 들어간 절편이 되게 인기예요. 네, 저렇게 잘려 있고요. 진짜 떡 연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자연해동한 거예요. 어우, 그니까. 자연해동했어요. 사실 떡을 만들 때 여러분들 그냥 반죽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약간 그런 반죽의 형태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안에 틈을 내가지고 안고를 팥이 막 떨어져. 팥 너무 맛있어요, 전편. 아침에 우양전도 너무 괜찮고 이쯤에서 인순이 우리 식혜. 우리 이거 순이 한번 할머님. 순이 할머님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너무 현실 고증 아닌가요? 또 뭐하니? 밑에 밥밥 이게 밥풀이 아우, 가라앉잖아. 현실 고증, 현실 고증. 저 손가락은 아유. 현실 고증. 진짜 든든하다. 그래요? 그리고 맛있는 거에 맛있는 게또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거. 저는 지금 이 순간 아메리카노가 싫습니다. 누가 단거 먹고 아메리카노 먹으라고 맞아요. 그랬죠? 맞아요. 우리 뭐 그래 오아시스 홈카페 할 때는 먹을 수 있어. 시대가 비슷해서 공감 가신다고 그거 할땐 미스터 남님께서. 그거 할땐 필터커피 먹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임순이 할머니 식혜 너무 시대가 비슷해서 공감 가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검정고시네. 나랑 친구. 이걸 이렇게 드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밑에가 아, 밥풀이 너무. 그렇구나. 아, 근데 식혜가 오늘 나 너무 좋다. 아우, 젊은이 배워가네요. 주현 씨 지대로네 막걸리 먹는 줄. 여러분, 이거 감주 아니고요. 감주의 비법으로 너무 만든 맛있어요. 식혜입니다. 쫄깃거리는 아우, 거랑 식혜랑 진짜. 또 같이 드셔보세요. 아, 드릴까? 있어요? 그러려고요. 아, 진짜 그냥. 있죠. 근데 쟁여놨죠. 여러분 봐봐요. 흔정님 식혜를 무슨. 다 내가 따라 줄게요. 아, 아, 잘 진짜. 먹네. 잘 먹어. 네, 열심히 먹었어요. 저는 너무 좋은 게 사실은 떡을 좋아하는데 이게 한번 먹고 나서 얼렸다가 다시 해동시키면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보세요. 이거 안고 들어있고. 사실 떡 만드는 일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에 이 그니까. 안고 들어간 게 너무 어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나 이거 와플팬에 한번 구워보고 싶긴 한데 전기 맛있어. 코드 연결을 여기 한번. 이렇게 뚫려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팥이 막 너무 많지도 않고 딱 적당량. 딱 적당량으로. 너무 맛있겠다. 보세요. 어머, 식혜 배달 준비해놨어요, 왔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고 막, 와, 질릴 정도로 달거나 그런, 안고라서 기본 달긴 단데, 막, 너무 질리게 달지 않아요. 질리게 달지 않아요. 그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오늘 방송의 특징은 은은한 단맛. 그러네, 그러네. 억지스러운 단맛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단맛. 응? 팥이잖아요, 팥. 이런 식감 완전 좋아하세요. 진짜. 어우, 쫄깃거려. 무슨 일이니, 이게, 어우. 막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씹으니까 뭔가 그쵸, 여러분. 맞아요. 저작 운동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씹는 거. 그치, 그 그치. 식감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근데 진짜 미식가 분들은 식감 정말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쵸.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지. 맛있다. 아직도 팥이 안 끝났어요. 앙고가 아직도 안 끝났네? 한입 남았는데? 달기만 대단하다. 한게 아니라 뭔가 그 풍미랑 이런 게 확실히 우리 거 쓰면 달라져요. 우리 거 쓰면 그쵸. 아, 달라집니다. 너무 예. 맛있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거, 우리 이거, 오늘 이거? 준비한 거 쭉 준비해 주시면 준비 어머 잘한다. 아, 근데 잘해 꼭... 잘해. 이건 안 되는 건가?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아.